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동네, 여기는 수성구 지산동인데요. 이 길목 여기 쭉 올라가시면은 동아백화점입니다. 동아백화점 뒤편에는 이렇게 상권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빼곡히 들어선 상권, 이 상권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우선 여기 지산 본물은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뭐 고립된 그런 동네인 것 같지만, 막상 와서 주변 둘러보면 앞산 터널도 뚫려 있고 도시철도 3호선도, 앞쪽에 3호선도 개통이 되어 있어서 상인동 쪽이라든지 뭐 시지나 아니면 대구 혁신도시 쪽으로 이동하는 교통도 아주 편리한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90년대 초반 대구 계획도시였습니다. 계획도시라서 이 동네 엄청 빠른 속도로 인구율이 많이 되었어요. 주변에 학교도 그렇고, 학교가 많아지면서 학원가들도 많이 형성이 된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교통도 좋고 그리고 자녀 교육하기 좋은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지산 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에 있는 저기 상가주택인데요. 이 주변에 보면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아파트들은 이 건물 주변으로 빼곡히 둘러싸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이 이 동네 상권을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보면 거의 뭐 구이집, 뭐 술집 등등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건물도 여기 맥주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 동네 사시면서 집에 뭐 맥주 한잔 먹고 들어갈래? 소주 한잔 할까 하면 이쪽 동네 이 라인으로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1층에 상가 3개, 그리고 2층, 3층으로 구성이 된 상가주택이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주택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5가구에 대지가 183제곱미터, 건물이 377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 안산시 55.3평, 건물 114평이고요. 92년 6월 15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은 올 초에, 지금 3층 보시면은 샤시가 다 바꿔져 있습니다. 올 초에 건물 내부 리모델링, 그리고 각방에 에어컨 넣으면서 완전 수리를 싹 다 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5천, 임대 보증금은 7천만원, 현재 건물 인수가 11억 8천에 월 수익은 335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은 대출은 없고요. 추가 대출 가능하니 대출 필요하신 분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인수 부담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은 여기 봉구비역, 그리고 만리향, 그리고 철학원 해서 3개 점포가 들어가 있고요. 2층은 마사지 샵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여기 주택으로 구성이 된 상가주택이고요.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가 남동 6m, 그리고 여기 남서는 한 10m 정도 확보되어 있는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 내부는 여기 남동 방향 이쪽으로 가면 건물 2층, 3층 오르는 계단이 있고요. 우선 건물 1층이 아니죠. 지하에 여기 상가도 있습니다. 지하 공간도 지금 이제 주인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부분도 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히 임차가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2층 여기, 그리고 3층은 현재 이제 임차가 된 상태입니다. 2층부터 이렇게 별도의 문을 하나 설치를 해서 3층 주택은 딱 주거 공간으로만 쓸 수 있도록 문을 하나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자, 건물 복도라든지 둘러보면 3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칠도하고 이렇게 손을 좀 봐둔 상태이고요. 그래서 건물 컨디션 준공 연식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직접 나와서 보시면 건물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변 상권도 꽤나 좋구나, 이 정도면 내가 뭐 월세 받고 편하게 건물 운영을 할 수 있고 내가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할 만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 역을 이용할 때는 이쪽 이 길목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이쪽으로 나가셔서 수송 못도 운동 삼아 다니실 수도 있고, 지하철 역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인 세대는
임차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명도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본 건물 그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 일단은 나오셔가지고 한번 주변 둘러보면서 용도 부분은 상의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구대도 있고 119 센터도 있고요. 바로 앞쪽에 저기 본물역 터미널 본물역도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